자, 어휘 문제입니다. 선택형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니? 밑주령 문제고요. 자, 어휘 밑주령 문제는 빈칸 추론하고 똑같은데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선택지에서 네가 사선을 긋고 반열을 자꾸 만들어서 문제 선택지 읽으면서 지문 읽으면서 두 번씩 생각해. 몇 번씩 생각하라고? 두 번씩. 잠깐 1번 선택지 먼저 바로 보여줄게. 무슨 말이냐면 봐. 여기 프레데터라는 표현이 나왔어. 알다시피 뜻이 뭐야? 포식자야. 그럼 여기다 포식자의 반대말을 우리말로 넣던지 헷갈리면 뭐? 피식자, 먹이. 영어로 뭐가 있니? prey. 자, 그다음에 하나 뭐 나온 김에 단어 하나 더 알아둘까? 우리는 희생자라고만 알고 있는 victim이 당연히 동물의 세계 나올 때는 얘들아 사슴이 사자한테 먹힐 때 희생자 이렇게 번역하지 않잖아. 뭐로 번역해야 돼? 먹이 마찬가지로 알겠지? 그럼 여기서 포식자를 어프로칭 뭔가 접근하고 하고 있는 거지 포식자에게 알겠지? 아니면 뭐? 아 접근하고 있는 포식자라면 접근하고 있는 포식자인지 접근하고 있는 먹이인지 네가 읽으면서 두번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풀라고요. 그리고 마치 빈칸 추론처럼 근거 잡아서 문제 푸시고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정독합니다. There's a reason 이유가 있대요. 자 먹이가 되는 동물이 이렇게 명사가 맞붙었을 때둘 중에 하나의 S가 들어오면 앞에 있는 게 주어고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게 동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독해 수업에서 여러 번 했던 얘기. 몰랐으면 가볍게 체크 좀 해놓고요. 명사가 맞붙었을 때둘 중에 하나의 S가 들어오면 뒤에 있는 명사가 동사로 쓰인 거야. 다시 먹이가 되는 동물들이 형성을 한대. 뭘 형성해? Foraging. 몰라 또. 그지? 오 그래. 현장 듣는 애들은 이렇게 알아야죠. 왜냐면 레드 보케볼루션 의교재 먹이를 찾아 먹이를 찾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몰랐다 치고. 근데 이건 알잖아. 뭘 형성한다? 집단 무리를 형성합니다. 누가? 먹히는 동물들이. 됐죠? 그리고 그게 또 이거 밑에 별표 치고 나왔네요. 뭘 높여준대요? Vigilance 뭐 경계. 되니? 를더 높여주면 돼요. 그렇지. 혼자 있을 때보다 무리 짓는 게 경계심을 더 높여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나와요. 레드쉔크가 뭔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얘가 직면한데, 뭐에 직면한데? 선택에 직면한데, 뭐할 때? 자, 먹을 때. 자, 지금부터 보자. 그게 시간, 모든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낼 수도 있어? 경계하면서 보낼 수도 있어. 되니? 그러면 다가오고 있는 포식자를 찾아보면서 시간을 경계하고 있는 거야? 다가오는 먹잇감을 찾으면서 경계하고 있는 거야? 포식자를 찾으면서 경계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하면 맞는 거구나. 그럼 1번은 넘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두번 생각하라고. 알겠어? 자, 간다. 2번. 계속 이어지는 거야. If it is so, 만약 그렇게 하면, 그럼 뭐 하면? 뭐만 하고 있으면? 먹이는 안 먹고. 경계만 하고 있으면. 그렇지. 확실하게 reduce the chance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chance 다음에 된다면 기회가 아니라 가능성을 줄여. It will be taken 그렇지. 납치될 데려가질 by surprise 깜짝 놀라서 한 방에 기습을 당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지. 좋았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여기서 사슴 긋고 뭐라고 생각했는지 일단 여기서 starve 모르면 끝나는 거고요. starve가 뭐야? 굶다 굶주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말은 뭐야? 배부른 거, 풀 이런 거하고 반이어를 보면 되겠지. 그럼 생각해봐. 또한 굶게 되겠니? 배부르게 되겠니? 경계만 하고 있으면 굶게 되겠지. 그럼 2번도 맞는 거네. 이렇게 가라고. 됐어? 자,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화면 새한 마리가 있는데 뭐 하고 있는 새래요? 하늘을 향해서 스캐닝 뭐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나 잡아먹는 애가 있나 없나 하고 바라보고 있는 포식자를 찾아서 알겠지? 그 새가 주어. cannot, not 조심해. 동시에, 그렇지. 고개를 뭐할수 없어. 아래로 내릴 수 없어. 자기 음식을 찾아서. 되니? 지금 뭐만 하고 있는 새야? 경계만 하고 있는 새야. 그런데, 물론, in reality. 현실에서는, 물론, of course. 중간에 낀 거고요. 또 얘기,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연결되네. 명사가 맞붙었는데, 둘 중에 하나에 뭐가 들어오면, S가 들어오면 앞에 있는 게 주어고, 뒤에 있는 게 동사라고요. 알겠지? 그러면 한 개체가 밸런스 뭘 맞춘대? 균형을 맞춘대. 이두 행동 사이에 두 행동이 뭐하고 뭐 하는 행동이었어? 경계하거나 음식을 찾거나 먹거나 하는 이두 행동 사이에 균형을 맞춘대. In accordance with 하기는 뭐뭇에 맞춰서 뭐뭇을 따라서 이런 뜻이야. 뭐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그렇지. 되니? 그리고 이제 보자. 3번에 연결되는 내용이야.
as a member of a group, 어떤 한 무리의 구성원으로서 지금 무리가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야 이제. 그게 그 균형을 먹는 것을 향해 바꿀 수 있다. 자, 여기서 먹는 것의 상대 개념이 뭘까요? 경계하는 거. 그렇지. 선생님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거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제발 좀 지문에 있는 내용으로 생각해. 먹는 거의 반대말이 뭐야? 안 먹는 거예요. 이건 네 머릿속 뇌피셜이라 그러지. 오피셜 반대말. 네 머리에서 네 전두엽이 말하는 대로 지금 시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문에 있는데. 먹는 것의 반대 개념 뭐 하는 거야? 경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제 생각해봐. 내가 한 무리에 형성이 돼 있어. 무리야. 집단 안에 속해 있어. 그럼 내가 내 시간을 경계하는 데 더 많이 균형을 잡아야 되겠니? 먹는 데 균형을 더 잡아도 되겠니? 집단 안에 속해 있으면 먹는 데. 그럼 이것도 막는 거라고. 다시. 근데 또 그 다음 문장에 우리 또 좋아하는 문법 수거떠치 더비교급. 더비교급 뜻이 뭐야? 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욱더 더 비교급하다. 이제 생각해봐. 새의 무리가 더 크면 클수록 시간이 덜 들어. 이제 생각해봐. 휴식일까? 자, 휴식이 또 상대 개념이 뭘까? 또 경계겠지. 그렇지. 어디에 시간을 덜 들여도 될까요? 덜. 경계겠죠. 그렇지. 정답 4번. Vigilant. 이렇게. 되니? 그럼 선생님이 오랜만에 밑줄형 어휘 문제가 나와서 천천히 풀어줬는데 포인트는 이거네. 선택지마다마다 몇 번씩 생각하라? 두 번씩 상대 개념을 생각하라. 두 번째, 마치 빈칸 추론처럼 뭘 잡아서 풀어라? 근거를 잡아서 풀어라. 알겠지?